와, 이렇게 가까운 거였군요.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와, 이렇게 가까이에서 노래 못할 것 같은데 오늘. 감사합니다. 네, 노래 들려드릴게요. 견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울 일 없대도 단 꿈만 보는 너를 반갑습니다. 정승환입니다. 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까 리허설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
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어요. 정말 네 거의 막 서로의 모공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네, 되게 가까이 있는데 네, 다행히 보이진 않습니다. 아임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린 건 또 처음인데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네, 한 1년 한 2개월 3개월 만에 여러분들 새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.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? 네. 방금 들려드린 곡은 너였다면이라는 노래였고요. 또 따라 불러주셔서 되게 예, 기뻤어요. 되게 긴장되네요. 이 아임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1미터 라이브래요. 아, 다 알고 계셨어요? 네. 예. 다음 노래는요. 재작년에 제가 이 겨울쯤에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노래 이바보야 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가끔 들리는 너의 안부에도 난 꼭 참았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옷은 춥게 얇게 입었어 나를 피하는 눈빛이 야윈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 밤새 지고 싶다 그랬잖아 어떻게 널 보냈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내 옷은 춥게 입게 입었어 내 전부였던 눈빛이 사랑했던 얼굴이 여전히 반가워서 눈물이 흘러 어렸어서 서운해서 소중해서 불안해서 다 망쳐버린 걸 알아 다 미안해 이 바보야 잡을 수 없게 잘 살아줘 큰일 났어요. 목이 벌써 진 것 같아요.
노래들이 너무 다 작곡가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작정하고 노래를 만드셔가지고 잘 들으셨나요? 괜찮으셨어요? 되게 경쟁률이 셌다고 들었어요. 근데 이렇게 또 행운의 주인공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 계신 건데 제가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. 총 10곡으로 네, 구성이 된 정규 앨범입니다. 네. 제가 되게 다 애착이 가는 노래들이에요. 되게 오랜 시간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던 노래들. 제가 너무 긴장, 막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곡 한 곡 담아서 내게 된 앨범이니까 네,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. 여러분들 지금 아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. 다음 곡은 네, 수록곡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.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또 마지막이 너를 불러도 반복되는 이 하루 속에서 너는 없은 지 오래됐구나. 한참을 욕조 안에 앉아 구부정한 내 등원절이 네 손이 닿던 따스했던 영원 같던 시간들을 다 이제는 닦아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넌 보란 듯이 살아갈 텐데 난 어디쯤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녹슨 레일을 바라보다가 앞으로 달려보려 했어도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어 난 어디도 갈 수 없고 여기 그 자리 지저분해진 컵을 씻다가 이 그림이 재밌다 했잖아 우리 나눠 먹던 컵 안에는 몇 번의 물이 찼을까 이제는 비워졌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넌 보란 듯이 살아갈 텐데 난 어디쯤에 버려진 신발짝처럼 한쪽이 없인 의미 없잖아 떨어진 굽을 감싸쥐고서 두 발이 스친 길에 떨어져 난 어디도 갈 수 없고 여기 그 자리 난 어디도 갈 수 없고 여기 그 자리
네, 제자리라는 노래였습니다. 이 노래는 또 처음 불러보는데 되게 슬퍼요. 가사 잘 들리셨나요? 이것도 아마 제가 안테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받은 곡이에요, 사실. 그때부터 계속 가이드 녹음하고 뭐 이렇게도 편곡해보고 저렇게도 편곡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피아노 하나에 현악기 스트링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녹음도 되게 어렵게 했던 노래입니다. 어떠셨어요? 괜찮으셨나요? 어디서 학원 다니세요? 되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죠. 저도 감사합니다. 되게 가까이 계셔서 진짜 이런 공연은 처음 해봐요. 근데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되게 재밌어요.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 듣고 나서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 스트리밍을 또 이렇게 네, 비가 온다 들려드릴게요. 이젠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. 네 말처럼 다 잊은 줄 알았어. 흔들리는 밤 길을 잃은 맘 애써 바쁜 척 잘 지내며 버텼는데 비가 와서 그랬어. 술에 취해 그랬어. 난 여전히 그런 핑계로 널 못 잊어. 대답 없는 너는 그게 대답일 텐데 또 습관처럼 내게 전화를 걸어. 이런 내가 솔직히 말할게. 보고 싶어서 궁금했었어. 함께 내 전부를 나눴던 너였는데 비가 와서 그랬어. 술에 취해 그랬어. 내 친구들 그만 잊으라고 날 욕해. 대답 없는 너는 그게 대답일 텐데 또 습관처럼 너의 기억 속에 살아. 내가 싫다. 사실 난 못하겠어. 아직 남은 널 지우기에 난 어린가 봐. 어떻게 널 다 잊어. 이렇게 선명한데 넌 나에게 모든 계절 모든 하루인데 비가 와서 그래. 내일이 오면 후회하겠지만 너무 보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정승환이었습니다.
앵콜을 해야죠. 그쵸. 깜짝이야. 다들 이렇게. 제가 이제 또 마지막, 진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, 항상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니까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죠? 제가 이제 또 항상 발라드만 들려드렸으니까, 오늘도 또 슬픈 노래만 계속 들려드렸는데, 좀 재밌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. 이번 곡 역시 저의 새 앨범에 실려있는 곡인데요. 사뿐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. 네,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보다 더 내일 행복하길. 네. 노래할게요. 이건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해도 돼요. 이렇게.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. 이럴 줄은 몰랐죠. 당신에게 마음이 저려오는 게 그때 왜 그랬나요. 내가 편해 내 손을 잡았나요. 요즘 난 하루 종일 별일 아닌데 마음이 어지러워 내 발은 왜 멈칫하는 건지 꽃잎에 바람에 여린 아이들의 늘 떠올리는 단 한 사람 같이 걸을래 괜찮다면 나와 같이 걸을래 손을 건네줄 테니 혼자 느껴온 수많은 마음들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널 바라보면서 이대로
감사합니다. 살펴가세요.